자, 2020년 고1학평 부활 38번 원문제가 문장 넣기였습니다. 자, 침팬지 사회에서 호혜주의라고 하는데요. 호혜주의라는 것은 상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호혜주의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사회적인 서열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뭐 일반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먹을 것, 동물에겐 먹을 것이지만 인간에게는 돈, 돈이 많게 되면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죠? 결국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자, 제목이 뭐냐면요. The Characteristics 특징들입니다. of Elvis Presley. 바로 호혜주의의 특징들. shown in chimpanzee society. 바로 침팬지 사회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호혜주의의 특징. 자, reciprocity, 요게 바로, 네, 주석에 달려있는 어휘예요. 호혜주의, 상호에게 이익이 되는 거. 호혜주의는 can be explored, 바로 탐구가 되어질 수 있다. 어떤 상태에서? in captivity, 포획입니다. capture, 그죠? captivity, 그래서 포획이죠. 포획된 상태에서.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by handing one chimpanzee, 한 침팬지에게 줌으로써. 무엇을요? a large amount of food, 많은 양의 음식을. such as, 예를 들면, 뭐뭐와 같은, a watermelon, 수박이나, or, 아니면, leafy branch, 나뭇잎이 많은 나뭇가지와 같은, 그런 많은 양의 음식을 줌으로써. And then, 그러고 나서는 또뭐 함으로써, 아까 by handing 하고요, by observing, 이게 병렬되어 있는 거죠. 관찰함으로써, what follows니까, 뒤따르는 것을. 그래서, the thing that follows,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observing의 목적어 없고요, follows의 주어 없죠. 그래서 선행사 the thing과 주격 관계대명사 that가 what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럼 the owner, 그 음식을 받은 그 음식 소유자는 will be center stage, 무대의 중심에 있게 될 겁니다. 어떤 상태로? with a group of others, 한 무리의 다른 침팬지들이 around him or her, 그 음식 소유자의 주변에 몰려있는 채로. 그리고 soon, 곧 to be followed, 뒤따르게 될 겁니다. By newly formed group, 새롭게 형성된 무리들이. 근데 around those, 그러한 침팬지들 주변에. 근데 어떤 침팬지들이죠? Who obtained a sizable share. 아, sizable이니까 꽤큰 몫을 획득한 그러한 침팬지들 주변에는, 그죠? 또다시 새롭게 형성된 무리들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Until all food, 모든 음식이 has been distributed, 분배가 될 때까지. distribute가 분배하다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로 분배가 될 때까지 이렇게 쓴 거죠. 자, beggar 하면 원래 거지인데요. 여기서는 그 침팬지 중에 음식을 구걸하는 그러한 침팬지들이 may complain 불평을 하거나 and cry 울부짖을 수도 있다. but 하지만 aggressive conflict 아주 공격적인 그러한 갈등, 공격적인 충돌은 are rare 드물 것이다. 드물다, 그래서 scarce, rare, 드물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the few times, 그래서 이제 부사적인 대격이라 그래서 이 명사가 부사처럼 쓰인 겁니다. 그 얼마 안 되는 때에, 근데 어떤 때죠? that they do occur, 그것들이 정말로 발생하는, 이때 they라는 것은 공격적인 충돌, 즉 호전적인 충돌을 해놨는데 한자어고요. 그런 공격적인 충돌이 강조해 둡니다. occur이라는 일반 동사를 강조한 조동사 do. 정말로 발생하는 관계부사 when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공격적 충돌이 정말로 발생하는 그 얼마 안 되는 때에는 it is the possessor that 강조용법에서 who로 바꾼 거고요. 다름 아닌 그 음식 소유자가 그죠? 뭐 하려고 노력한다? tries to make someone leave the circle. 그 범주, 즉그 무리를 어떤 녀석이 떠나도록 만드는 것은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음식 소유자이다. 이트 데트 강조용법인데요. 요 포제서 침팬치를 사람 취급해서 관계대명사 후로 대체한 거죠. 자, she 그러면 그 음식 소유자입니다. 그 음식 소유자는 will hit them 그 녀석들을 때릴 것이다. over their head 그들의 머리를 여기서 over 알아두시고요. 무엇을 가지고 with her brand 그녀가 가지고 있는 나뭇 가지나 or 아니면 여기 때릴 것이다처럼 bark 하면은 짖다거든요. 개가 짖다 할때 bark at them. 그 녀석들에게 짖어댈 것이다. In a high pitched voice, 아주 고음의 목소리로, until they leave her alone, 그 녀석들이 그녀를 혼자 내버려둘 때까지, 그죠? 선생님이 흉내를 좀 내봤습니다. 침팬지의 흉내를.
자, 그래서 6번을 보시면요. Whatever their rank, 그들의 서열이 무엇이든지 간에, regardless of, 때로는 뭐, irrespective of, 이런 표현도 쓰죠. 이게 무엇과는 상관없이 이런 표현입니다. irrespective of나 regardless of. 그래서 whatever their rank. 그들의 서열이 무엇이든지 간에 possessors, 음식을 소유한 녀석들이 control the food flow, 음식의 흐름을 통제합니다. 제어합니다. So once chimpanzees enter respiratory mode. 드디어 나오네요, 키워드. 침팬치들이 일단 그 상호, 호혜주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접어들게 되면, Their social rank, 그들의 사회 계층은 뭐요? 사회적 서열은 no longer matters,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Matters라는 것은 중요하다. 또는 요거 한 단어로 또 뭐라고도 해요? Matters, counts, 요 단어 마찬가지입니다. S는 3인칭 단수라서 붙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고1 학평 20년 9월에 문장 넣기, 요것에 문제를 푸는 거였죠. 자, 20년 고1 학평 38번이었습니다.